권수경 교수님의 파스칼 평전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 고시는 인문학과 영성에 지극히 큰 위협과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또 이 일에 대해서 간과하고 또 쉽게 생각하고 지나가면 고신의 미래는 정말 없습니다. 오늘 제가 다섯 번째로 말씀드리는 내용을 보면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될 겁니다. 이 권수경 교수님께서 여기 다섯 번째 여기에서도 T.S. 엘리어트를 언급하면서 나가는 말 우리 시대와 파스칼 해서 고전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말하면서 T.S. 엘리어트를 말했습니다. 아까 제가 셰프 책 인용하면서 말했죠. 이런 T.S. 엘리어트 이런 사람들이 키르케고르의 영향하에 있다. 이런 걸 말했습니다. 키르케고르가 뭐라고요? 진리가 되고 안 되고는 그 소크라테스의 이론이 이 내면의 무한한 그 신성한 것들, 그 진리의 주체가 누구에게 있느냐? 인간 안에 있다. 그 키르케고르가 말한 단독자, 그걸 이 단독자 개념의 영향이 T.S. 엘리어트에게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뭘 말했냐면은 고전이란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난 세기의 시인이요 비평가인 T.S. 엘리어트는 고전의 조건으로 성숙도와 보편성을 꼽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성숙도는 뭐냐? 1차적으로 성찰의 너비와 깊이를 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또 보편성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성숙도가 바로 보편성이다. 성숙하면 보편성을 낳는다. 333페이지. 보편성은 너와 나를 포함한 모두의 생각이라는 뜻이다. 성숙함이 곧 깊고 넓음이라 할 때 대화의 폭이 넓을수록 그만큼 많은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에 담기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밑에 넘어와서 이제 그 334페이지 오면 거기도 뭐 더 할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보편성은 포용력을 전제한다. 이렇게 말했고 제가 지난번에 말했듯이 천재의 작품에는 우주를 꿰뚫는 진리가 있고 그래서 고흐의 335페이지 고흐의 그림을 보고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는 일 속에 종교적 경험의 가능성이 언제나 열려있다. 천재가 가진 포용력을 무한의 영역으로 확장시키면 신이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쿠자누스에 대립하는 것들의 일치 제가 이 부분은 앞번에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제가 다른 이야기를 또 하겠지만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기 제가 좀 더 이렇게 말하지만 여기 한번 또 읽고 넘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그 고전을 이렇게 말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백 년, 클래식은 2000년 전에 고전 고대를 가리키던 이름이다. 수백 년 전, 심지어 수천 년 전에 쓴 옛 이야기를 오늘 너와 나의 이야기로 읽을 수 있기에 셰익스피어를 읽고 단테를 읽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는다. 우리네 단군 신화도 마찬가지요. 노노와 맹자를 읽는 이유도 같다. 고전은 언제나 역사다. 시대를 뛰어넘는 공감대는 결국 과거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인간성 자체와 연결되어 있다. 뿌리에 닿았다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얼마나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까? 고전은 언제나 역사다. 무슨 역사요? 이게 어떤 역사냐 의미가 권수경 교수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스 로마 신화가 어떻게 역사입니까? 물론 거기에 일부는 포함이 돼 있어도 그게 전체적인 역사라 할 수 있습니까? 실제 역사라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역시 또 키에르케고르를 말하면서도 여기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고 있는 340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파스칼은 원죄로 시작한다. 그리고 구원자 그리스도로 마무리한다.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규정하는 성경의 선언을 세상은 좋아하지 않는다.
특히 반대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유일의 구원자라는 배타적인 교리다. 그 다음 잘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리스도만 구세주여야 하는가? 습가모니나 미륵불은 왜 안 되는가? 인도와 이집트와 중동의 종교에도 다 나름의 구세주가 있지 않은가? 게다가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가능성은 왜 애초부터 배제하는가? 게다가 그냥 살다가 가면 되는 인생. 구원이라는 게 꼭 있어야 하는지도 의문 아닌가? 그럼 결국 뭘 말하고 있습니까? 타 종교에도 구세주가 있다. 그러면서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가능성을 왜 애초부터 배제하느냐? 살다가 되는 인생인데 구원이라는 게 꼭 있어야 하느냐? 이런 의문을 제시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편적이려면 배타적이지 않아야 하는데 그리스도만이 구주라고 하고서도 보편적일 수 있는가? 작은 물줄기 하나까지 품어야 하는 형편에 거대한 강들을 다 내던지고도 과연 고전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강으로 비유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어야 되고 보편적이게 되려면은 그러니까 작은 강, 지류 하나라도 다 포함을 해야 되는데 큰 강이 뭡니까? 이 맥락에 의하면 뭐겠습니까? 석가모니, 미륵불, 인도와 이집트, 중동의 그런 종교에 있는 구세주. 그런 사람이 큰 강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보편적이고, 그죠? 그렇게 하려면은 큰 강, 타 종교의 그 구원을 준다는 그런 종교의 그 나름의 구세주를 다 이렇게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습가모니, 미륵불 왜 안 되냐 이거예요. 보편적이려면 배타적이지 않아야 한다. 그리스도만이 구주라고 하면서도 보편적일 수 있는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강영환 교수님이 미로슬라브 볼프의 알라의 추천서를 쓰고 그죠? 아, 그런 걸 이렇게 강연을 하고요.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왜 강영환 교수는 그런 걸 강해도 교단에서 아무 소리 안 합니까? 만일 제가 정태웅 목사가 그런 책에 추천서 쓰고 강의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써 목사 면직 당했죠. 기독교와 이슬람의 그 신이 같다.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의 알라가 같다는 책이 미로슬라브 볼프의 알라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크리슬렘 운동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 미로슬라브 볼프인데 그런 책에 그러니까 세계의 양대 종교인 기독교와 이슬람으로 세계 종교를 통합하자는 게 미로슬라브 볼프가 말하는 그 알라의 내용에 그 책의 배제와 포용 이런 거에 그 핵심인데 왜 강영환 교수는 그렇게 고신 교단의 장로인데 그런 걸 말해도 버젓이 예, 더 학문적 활동을 하고 고신교단의 교인이고 장로이고 또 기독교부에 읽는다는 것 예, 관상기도 렉시오 디비날 말하는 그런 책을 소개하고 이런 게 가능하냐 이겁니다. 그걸 일개 다른 주롭고 백 없는 목사가 그렇게 했더라면 벌써 목사 제명되고 면직으로 끝났다니까요. 얼마나 지금 이 일이 심각합니까? 지금 권수경 교수님도 뭐라고요? 습가모니나 미륵불은 왜 안 되느냐 이거예요. 이게 보편성으로 말하자면 다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제가 지금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문학, 영성 말하면서요. 북덕방 문제 이런 게 어떤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는가? 단독자로 세야 된다. 그
북특방에서 소개하는 김용규 교수님이 말하는 그죠? 그 신이라는 책에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은 저 히브리적 신 개념과 헬라의 그리스의 신 개념과 뭐예요? 융합이 된 거다 이거예요. 그런 책을 추천합니까? 그게 인문학이고 그게 교양입니까? 여기 뭐라 했습니까? 서양 고전 이걸 말하면서 아까 여기 뭘 말했다고요? 단군 신화도 나오잖아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맥락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부터 근수경 교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가능하다. 근수경 교수님의 말씀입니다. 가능하다. 아이 참 정말 제가 목이 막혀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고신교단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 고려신학대학원의 교수님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보편적이려면 배타적이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스가모니, 미륵불, 인도와 이집트와 중동의 종교에도 다 나름의 구세주가 있는데 이게 다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보편성으로 가능하다 이거예요. 근수영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이 그렇다. 파스칼은 철저하게 기독교적이면서도 또한 가장 폭넓은 보편성을 가졌다. 기독교의 핵심을 정확하게 깨었기에 가장 보편적인 사상을 이루었다. 파스칼 자신이 만든 비유를 사용해 보면 그리스도는 한순간에 모든 곳으로 움직이는 점과 같다. 세상이 볼때 하나의 점에 불과하지만 그 점은 무한대의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모든 것을 포괄한다. 점 하나가 온 우주를 장악하는 셈이다. 물론 그렇게 관점이 바뀌려면 믿음의 도약, 곧 파스칼이 말한 그 내기를 해야 한다. 모든 것을 거는 순간 다 따고 순식간에 우주를 삼키게 된다. 믿기 전에는 배타적 교리의 하나에 불과하겠지만 일단 믿고 보면 그분이 온 인류, 온 우주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예요? 제한 속죄는 어떻게 됩니까? 도르트 신조가 고백하는 튤립의 그 제한 속죄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분이 온 인류, 온 우주의 구원자시다. 근수경 교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볼때 파스칼의 보편성은 파스칼 개인이 아닌 기독교 복음의 보편성이다. 세상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물샐틈조차 없는 촘촘한 그물망과 같은 세계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실존주의 단독자 개념으로 가게 되는 근수경 교수님의 믿음의 도약. 이게 관점, 그러니까 이 보편성으로 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의 도약이 필요하다고요. 이 믿음의 도약이라는 것은 키르케고르의 실존적 3단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이 도약, 그러니까 주체적 정렬이 곧 진리다. 소크라테스의 이론이 내면의 무한성, 그 내면의 무한성이 어디로 온다고요? 다이몬과의 접신으로 오는 거라고요. 이 믿음의 도약 역시 결국 어디로 어떻게 된다고요? 그 믿음의 도약, 종교적 도약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 다 통합이 되고 혼합이 되고 여기 말했지 않습니까? 작은 물줄기 하나까지 다 품어야 하고 하나까지 품어야 하고 형편에 그래야 할 형편에 거대한 강들을 다 내던지고 어떻게 고전이 될수 있는가? 어떻게 고전이 될수 있는가? 지금 어떤 관점에 보고 있습니까? 고전이라는 큰 틀로 보고 있다 이거예요. 성경도 고전이고, 그리스 로마 신화도 고전이고, 단군 신화도 고전이고, 이거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
이 심각한 상황을 잘 보십시오. 어느 누가 건수경 교수님을 두둔하고 있습니까? 어느 누가 지지하고 어느 누가 배경하고 어떤 그룹이 건수경 교수님을 옹호하고 있습니까? 그 그룹에 옹호하시는 목사님, 장로님들, 교회 여러분들, 습관문이나 미륵불은 왜 안 되는가? 제가요, 지금 말하는데도 몸이 참 떨립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인가? 이게 지금 이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신학교 교수님의 그것도 개혁신학을 표방하는 이 고신교단에서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의 이 신학적 사상이 이런 것인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까? 보편성, 온 인류, 온 우주의 구원자시다. 작은 지류, 큰 강, 이걸 다 이렇게 품어야 한다. 석가모니나 미륵불은 왜 안 되는가? 인도와 이집트와 중동의 종교에도 다 나름의 구세주가 있지 않은가? 이런 걸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큰 틀이 뭡니까? 이게 하나의 고전이라는 거예요. 이 나가는 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책 그 후반 마지막 결론 부분에 나가는 말 우리 시대와 파스칼 해놓고 여기에 지금 제목이 뭐라고요? 고전이란 무엇인가? 이 카테고리 안에 속해 있어요. 파스칼이 고전인가? 그 다음에 파스칼이 고전인가 말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고 오늘 읽는 파스칼 마지막에 그렇게 결론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파스칼이 고전인가 앞에도 그러니까 고전이란 무엇인가 파스칼이 고전인가 말하면서 왜 그리스도만 구세주여야 하는가 석가모니나 미륵불은 왜 안 되는가 인도와 이집트와 중동의 종교에도 다 나름의 구세주가 있지 않은가 건수경 교수님 예수 그리스도만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까 고신교단의 목사 서약을 할 때 무엇은 어떤 내용으로 목사 서약을 하고 또 고려신학대학원의 교수님이 되실 때는 어떤 서약을 하고 교수님이 되셨습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진지하게 알고 싶고 또 참 이렇게 여쭙고 싶어요. 어느 누가 이런 사상을 지지하고 있는가? 어느 누가 이런 사상에 동조하고 옹호하고 뒷배경이 되어주고 있는가?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그 그룹에 있는 분들은 그 그룹에 함께하는 분들, 건수경 교수님을 지지하는 분들은 습관문이나 미륵불도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도 그렇게 설교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재경 목사님이 지금 북특방 진행하면서, 그죠? 안정진 목사님이 서양 고전을 말하면서, 이 책에도 말하잖아요. 서양 고전 읽기 특강. 이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걸 지금 말하면서 생명의 삶, 예? 거기에도 지금 안정진 목사님이 글을 올리고 있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서양 고전 읽기의 맥락으로 하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오직 예수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게 아니고 금강경을 읽으면서도 뭐예요? 예루살렘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도 할 말이 없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했지 않습니까? 제가 뭐라고요? 보편성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그 보편성이 건수경 교수님은 뭐라 한다고요? 왜 그리스도만 구세주여야 하는가? 석가모니나 미륵불은 안 되는가? 인도와 이집트와 중동의 종교에도 다 나름의 구세주가 있지 않는가? 있지 않은가? 제가 지금 근본주의자입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지금 건수경 교수님의 파스칼 평전에 나오는 지금 이 내용
340페이지에 나오는 이 내용을 말하는 게 지금 이렇게 말하면 근본주의자입니까? 이게 그냥 보수 꼴통이고, 예? 나 때는 말이야. 지금 이런 관점입니까? 이게 꼰대입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면 꼰대가 되는 겁니까? 이 심각한 겁니다. 참 이 시기에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이 일을 그냥 계속 방치한다면 신학교에서 학생들이 뭘 배우고 또 이 근수경 교수님께서 지금 고신총회 70주년 컨퍼런스에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계속 이 부분을 감당해 가도록 일을 이렇게 두면 고려신학대학원은 어떻게 되고 고신교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진지하게 우리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 서서 왜 그리스도만 구세주여야 하는가? 석가모니나 미륵불은 왜 안 되는가? 인도와 이집트와 중동의 종교에도 다 나름의 구세주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말하면 어쩌란 말입니까? 도대체 왜 예수님 믿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고신의 주소입니다. 북득방. 그만해야 된다니까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는데 왜 그 배설물 똥이라 한 거, 쓰레기로 한 거, 왜 그거를 이렇게 참 좋게 여기고 그걸 공부하라고 그러고 그걸 배우라 합니까? 너무 진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요. 지금 고신의 이 상태입니다. 10년 뒤에 누가 이렇게 말한다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본주의자라고요? 제가 꼰대라고요? 제가 비판하기만 좋아한다고요? 그럼 이런 거 안 할 거면 예를 들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이다 이렇게 안 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만 구세주여야 하는가? 석가모니나 미륵불은 안 되는가? 인도와 이집트와 중동의 종교도 다 나름의 구세주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말하려면 뭐 하려고 목사했습니까? 그것도 고신교단의 목사 개혁주의 뭐 하려고 했냐고 개혁신학 이걸 뭐 하려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지켜가도록 지금 이 일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뭐 다 잘할 수 있나요? 저도 부족하고 약하고 더 배워가야 되고 더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분명히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이 핵심적인 일에 어긋나는 게 있다면 고쳐야 되고 저도 고쳐야 되고 또 우리가 함께 이 일에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우리가 늘 외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고 우리도 참 신앙 고백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일에 정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이 영광스러운 명예로운 하나님의 양자로 살아가는 이 일을 빼앗기지 않도록 믿음을 지켜가는 고신교단 또 고신교단의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일을 참 주님 앞에 진지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